가위바위보를 어떻게 영어로 할지 정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궁금했던 게 진짜 실제로 미국에서도 가위바위보가 쓰이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갔었을 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위바위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놀이인 줄 알았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일본 말도 있고 다양한 언어의 언어로서도 중국에서 기원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지금 저도 영상을 보면서 알았는데 그 전에는 가위바위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놀이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약간 문화적 충격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 그냥 가위바위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체육 시간에 뭔가 이제 순서를 딱 정해야 하는데 걔네들도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는 공평한 게임이 있어 필요로 하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딱 받치고 여기다가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래 이걸 왜 받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자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보자기를 받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으로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전 잘 모르겠으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가위바위보가 어떻게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가위바위보를 영어로 바로 바꾸면 짠! 가위바위보. 가위는 sci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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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바위는 그럼 뭘까요?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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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보는 우리 보자기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보자기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거를 종이로 표현을 합니다. paper. paper, paper. 그래서 rock, paper, scisso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위가 보자기를 이기는가? 가위는 보자기 또는 종이를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르다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cissors. cut paper. 자르다니까 cut가 들어가는 거죠. scissors cut paper. scissors cut paper. 그래서 가위가 보자기를 이렇게 자릅니다. 보자기를 막 자르고요. 그 다음에 바위는 망가뜨린대요. 누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위를 망가뜨리다. 그러면 망가뜨리다, 부서지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동사, 영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Rock breaks scissors. Rock breaks scissors. Rock breaks scissors. 잘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Rock breaks scissors. Very well. Let's move on. 자, 그 다음은 마지막 하나 판결이 남았죠? 마지막, 보자기는 바위를 확 감싸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자기가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감싸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감싸다는요. Paper covers rock. Paper covers rock. Paper covers rock. 자, 이렇게 해서 승부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위는 보자기를 자르고 주막은 그러니까 바위는 가위를 망가뜨릴 수 있고 보자기는 바위를 감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딱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Scissors cut paper. Scissors cut paper. Rock breaks scissors. Rock breaks scissors. 같이 발음하는 거예요. 아까 배운 문장이죠, 다. 그 다음, paper covers rock. Paper covers rock.
아까 처음에는 우리가 한 단어씩 발음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단어에서 확장돼서 문장을 발음을 같이 해보고 문장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음을 할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문장을 세 문장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세 문장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Scissors cut paper. Rock breaks scissors. Paper covers rock. 잘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두 문장이 더 남아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아까 봤듯이, 물고 물리는 균형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고 물리는 균형이 바로 뭘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균형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진짜 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 Well balanced. Balanced가 균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균형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게 바로 동그라미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는 뭐 어떻게 해서도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 균형이 돌아간다는 거, 물고 물린다는 게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well balanced cycle. Well balanced cycle. Well balanced cycle. 이게 바로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가위바위보는 어떤 게임이야? It's a well-balanced cycle.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Well-balanced cycle. 고급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딱 알아듣고 있으면은, 인지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아무리 어려운 영어가 나와도 다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어떤 게임이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Rock, Paper, Scissors 라는 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가위가 보자기를 자른다고 이야기하고 뭐 보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으면은 이제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가위는 보자기를 뭐, 죄송해요. 바위가 가위를 이기자? 그럼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여기 쫙 가위바위보 나오네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win again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라고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Win. Win은 승리하다잖아요. 그죠? Win against. Against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Win against. Win against.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은 약간 좀 세련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좀더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Win against. 아까랑 좀 다르죠? Win against라고 하면은 단어와 단어를 딱딱 끊어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요걸 좀더 부드럽게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Win against. Win against. Win against.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들어봐요.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win against라고 발음을 하는 거면 이건 꼭 한국말로도 승리하 다 이렇게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승리하다라고 읽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win against, win against, win against. 잘했어요. 자, 그러면 주먹은 가위를 이긴다를 어떻게 할까요? 주먹이 아까 영어로 뭐였지? 가위가 영어로 아까 뭐였지? 그럼 주먹이 이기는 거니까 win against를 쓰면 될것 같은데. 자, 잘 생각해 봐요. 3초 드릴게요. 3, 2, 1. 짠! 그쵸. 잘했습니다. Rock wins against scissors. Rock wins against scissors. 자, 그럼 두 번째. Win against를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가위는 보자기를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위는 보자기를 이긴다. 가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Scissors win against paper. Scissors win against paper. Scissors win against paper. 자, 이번엔 마지막 표현이에요. 보자기는 주먹을 이긴대요. 보자기는 주먹을 이긴다. 보자기가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Paper wins against rock. Paper wins against rock. Paper wins against rock. 아우,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위바위보로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고, 이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거는 가위바위보가 영어로 뭔지, 그리고 가위는 주먹을 이기, 아니죠. 주먹이 가위가 이긴다. 또는 보자기는 주먹을 이긴다라고 할 때,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긴다, 승리한다. 요 표현만 딱 가져가도 오늘 공부 다한 거예요.
그쵸? 아까 봤던 뭐 법원 관련 단어 다 몰라도 오늘 이것만이라도 알아도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좋고 대단한 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가위바위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죠?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천천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은 또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게요. 전 세계적으로 라는 표현은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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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필요한 단어들. 되고 있다. 무엇 무엇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is becoming. is becoming. is becoming. 그 다음 필요한 거는 가장 효율적인.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가장 효율적인은 영어로 the most effective. the most effective. the most effective. 자, 좀 더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해결 수단은 method of solution. method of solution. 그리고 하나 마지막. 많은 분쟁은 many conflict. many conflict. many conflicts.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영어로 바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실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어순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가 한국말로 가지고 있는 것들과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건데 그 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뭐 전 세계적으로라든지 많은 분쟁에라든지 가장 효율적인 등등의 의미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순이 어떻게 아래 위치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보게 되면은 지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해도 동사가 우리나라 말에는 저쪽 끝에 나오는데 영어는 바로 여기 앞에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가셔도 진짜 많은 걸 배운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영작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저런 문장 절대 못 쓰는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렇게 어순이 변하는구나. 그럼 내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저런 단어만 알아도 나열을 충분히 우리가 문장을 영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잘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저희 강의 앞으로도 진짜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해결해봐요. 자, 가위바위보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주체가 가위바위보잖아요. 영어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Rock, paper, scissors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도 맨 앞에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가위바위보는 rock, paper, scissors 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어에는 복수와 단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위바위보라는 것 자체가 단수로 하나의 그냥 게임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위바위보는 명사가 세 개 모인 거라서 요거를 복수 취급을 하는 게 원래 문법적으로 맞지만 얘는 지금 게임의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단수 is라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영어에서는 어순이 주어가 나오면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되고 있다라는 표현 우리가 단어로 뭐라고 배웠어요? is becoming 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rock, paper, scissors is becoming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 중간에 globally는 뭐예요? 라는 건데 얘는 전 세계적으로 라는 부사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부사는요, 동사의 이런 식으로 가장 옆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rock, paper, scissors, globally is becoming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와 얘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가지고 is 라는 비동사 사이에
becoming 이라는 그 동명사 사이에 들어가서 globally가 되는 거예요. So rock, paper, scissors is globally becoming 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Rock, paper, scissors is becoming globally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도 문법적으로 부사의 위치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동사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주는 거고요. 그게 정답인 거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냥 가장 예뻐서 이렇게 쓴 거지 여러분들이 rock, paper, scissors is becoming globally 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rock, paper, scissors is globally becoming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것까지 해서 지금 다 해결했어요. 가위바위보는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인, 뭐의 효율적인? 해결수단이 되는 거죠. 뭐뭐의 해결수단이 많은 분쟁에 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the most effective, 뭐의, 어떤 거의 효율적인? 해결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Method of solution, 다시. The most effective, 가장 효율적인 method of solution, 해결수단이 뭐뭐에 대해서니까 뭐뭐에 대해서 아까 win against는 대결 구도의 against였지 일반적으로 뭐뭐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To, 어디에 대해서? Many conflicts. 많은 분쟁의 수단이라고 나와있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분석을 하니까 영작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죠?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는 is globally becoming.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뒤에 나오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The most effective, 가장 효율적인 무슨 수단? 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Method of solution, 뭐뭐에 대해서 too many conflicts.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어를 하나하나씩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진짜 많이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두 번만 같이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제가 읽는 거를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따라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Rock, paper, scissors is globally becoming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solution to many conflicts. 선생님 손가락 따라가 봐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Rock, paper, scissors is globally becoming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solution to many conflicts. 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장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번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아무리 가위바위보가 공평한 게임이라고 해도 이왕 게임하는 거 우리 꼭 승리하고 싶잖아요.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영상 보고 그 전략을 영어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I don't need nothing more than you. I got everything. I got you. We went walking through the hills trying to pretend that we both know. Maybe if we save them, we could build a little home. But then the hailstorm came and yelled. 가위바위보를 우리가 항상 하는 그런 게임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런 가위바위보를 주관하는 공식 협회가 있다는 사실도 되게 놀라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할 때 꼭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을 승리하시라고 세 가지 승리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팁은요. 영상에서 본 것 플러스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공식 사이트에 가서 좀 많이 참고를 해서 가지고 온 그런 세 가지 팁입니다.
자, how to beat. 자, beat라는 말은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아까도 배웠던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기다라는 win against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입니다. beat,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how to beat anyone at Rock, paper, scissors. 어떻게 하면은 가위바위보에서 누구를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규칙.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짠! Rock is for rookies. Rock is for rookies. Rock is for rookies.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딱 봤더니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저 rookies라는 단어일 것 같은데 Rookies는 아까 영상에서 봤더니 무슨 초보자한테 뭘 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봐라, 맞아요. Rookie는요, 바로 초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날 수 있게 할 건지 제가 많이 보니까 요새 대형 기획사에서 아직 데뷔하지 않은 신인들, 그러니까 연습생 때 있었던 신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로 Rookie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데뷔하지 않은 신인들을 Rookies라고 하는데 데뷔를 하지 않았으니까 베테랑, 프로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 프로의 반대말은 아마추어, 초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rookies라는 뜻은 초보자, 지금 갓 진입한,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막 알고 있는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rock is for rookies. Rock is for rookies. 그래, rookies가 이제 우리가 초보자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은 바로 뭐냐면요. Scissors is for experienced players. Scissors is for experienced players. Scissors is for experienced players. 근데 주먹은 초보자한테 내면은 이기는 거고요. 가위는 누구한테 내면 이기는 거예요? 베테랑. 그러니까 조금 연륜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면은 이긴대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하니까 초보자가 주먹을 내면은 주먹을 이기기 위해서 그 초보자를 이기기 위해서 보자기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보자기를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루트를 다 읽은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은, 가위바위보의 경험이 많은 그런 플레이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규칙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를 내라고요? 가위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먹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협회에서 이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조합한 결과, 도출해낸 결과이기 때문에 주먹이 왜 첫 번째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사실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가위가 왜 조금 연륜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했는지는 1번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 규칙이에요. 마지막 규칙은 뭐냐면요. When in a double runs, or in other words, the same throw twice라고 나오는데 여기의 표현은 이제 가위바위보 경기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조금 특수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표현인데 double run이라고 하면은 double은요 뭔가 두 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똑같은 거를 run. First run, second run을 할 때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first run, second ru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를 두 번을 딱 했는데 둘 다 double run이라는 거는 둘 다 똑같이 비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했죠. In other words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In other words, 다시 표현해서 뭐냐면요. 콤마와 콤마가 나왔네요. 문장에서 콤마와 콤마가 나오면 잠깐 쉬어가세요 라는 뜻도 있고요. 중간에 콤마 콤마 두 개 사이에 뭔가가 딱 끼어 들어가면 앞에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보면서 문장은 막 있는데 콤마가 처음에 있고 마지막 콤마가 딱 끝난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또 막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아 앞에 나와 있었던 명사든 어떤 상황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해 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the same throw twice 한번 내는 거 throw는 던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손을 우리가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위바위보로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걸 두 번 냈을 때 지금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You can safely 너는 안전하게 eliminate 은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That throw.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that throw는 비긴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를 두 번 해서 비겼어요. 그러면은 다음 판에는 세 번째 할 때는 가위를 내지 말래요. 가위를 내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and go for 뭐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Go for the worst throw in the next game. 다음 게임을 할 때, 다음 throw를 할 때에는 가위의 가장 최악이 뭐였어요? 가위는 뭐에 져요? 보자기에 지죠. 보자기를 내래요. 왜? 상대는 가위 두 번을 냈으니까 그 가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걸 내겠어요? 주먹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위에 대해서 지는 걸 내는 건 보자기를 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어려운 단어는 eli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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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는 요 정도 조 단어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문장이 좀 기니까 우리 같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봐요. When in double runs or in other words, the same throw twice, you can safely eliminate that throw and go for the worst throw in the next game. 다시 한번 더. When in double runs, or in other words, the same throw twice, you can safely eliminate that throw and go for the worst throw in the next game.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워잭 스몰 소아라는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 전 운영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영어로 한번 번역한 것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초보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적을지 몰라도 전문가에게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바로 가위바위보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초보자는 영어로 뭐라고 했죠? Rookies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 강의에서 똑같은 의미에 대해서 또 똑같이 우리 같이 번역을 해서 알면은 오늘 배운 게 또 많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 초보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Rookies라고도 쓰지만 Beginner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eginner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의 반대말은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 단어가 expert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초보자는 beginner고 전문가는 expert구나. 벌써 두 가지 단어의 상반된 뜻까지 알아차렸네, 우리는. 자, 초보자에게는 그리고 아까 제가 누구, 뭐뭐에 대해 뭐 아까 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나왔어요? to를 쓰라 그랬죠. 전치사 to는 뭐뭐에 대해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또 뭐예요? 누구누구에게는, 누구누구한테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쓰고 싶을 때는 앞에 to, 전치사 to를 사용을 해서 쓰네요. 영작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같이 하면 어렵지 않은 거죠? So to the beginner, the choices, 선택의 여지니까 choices라고 얘기했어요. are few, few는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to the beginner, the choices are few. 초보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적을지 몰라도 그치만 콤마를 찍고요. To the expert, to the expert가 되겠네요. 왜 to the가 expert가 되느냐? 왜 d로 발음을 하냐? 모음 앞에 있잖아요. 모음 앞에 있는 더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너가 아니라 the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to the expert, the choices are many. 이 짧은 문장에서도 반대말을 많이 배울 수 있네요. few의 반대말은 그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many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초보자의 반대말은 전문가. 그러면은 전문가가 영어로 뭐였죠? expert였고 그거의 반대말이 초보자는 beginner가 되는 거고요. 많다는 many가 되는 거고 적다는 few가 되는 거고 이 두 문장 가지고도 우리가 되게 많은 걸 지금 해결을 했네요. 자,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To the beginner, the choices are few. To the expert, the choices are many. 라고 누가 얘기했냐? 워잭 스몰소와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 전 운영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o the beginner, the choices are few.
to the expert, the choices are many 라는 그런 quote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두 짧은 문장을 통해서도 진짜 반대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말 알찬 수업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팝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의 팝퀴즈 뭔지 한번 문제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의 팝퀴즈 오늘의 팝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저희가 아까 초반부에 봤었던 영어 문장 몇 개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3개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팝퀴즈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아마. 자, 뭐냐면요. 가위는 보자기를 자른다. Scissors cut paper. 그죠? 그 다음에 보자기는 주먹을 감싼다. Paper covers rock. 그리고 마지막은 주먹은 가위를 부셔뜨린다. 망가뜨린다. Rock breaks scissors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순서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순서로 얘기할게요. 보자기는 주먹을 감싼다. Paper covers rock. 가위는 보자기를 자른다. Scissors cut paper,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주먹은 가위를 망가뜨린다. Rock breaks scissors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팝 퀴즈는요. 바로 뭐냐면요. What wins against rock? What wins against rock? What wins against rock? 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단어, 요 문장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정답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고 신나게 영어를 이렇게도 배울 수 있구나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매주 똑같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지식 채널 2와 함께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하시고요. 매일 똑같은 이곳에서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